이거 지금 화면을 띄웠는데 화면 공유된 것이 보이는지 대답해 주세요. 동영상이 동영상이란다. 화면이 공유가 되는지 그거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럼 화면 공유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금강경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전체 정리를 한번 이제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목스님의 금강경 책을 뭐 듣거나 보거나 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강목스님은 그 산야척파 산야를 척파하는 것이 바로 금강경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산야가 무엇인가 정확히 그 다음에 산야가 없이 우리는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논해보자고요. 빨리어로는 산야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요거를 이제 산스크리트 보면은 삼 플러스 냐가 돼요. 삼 플러스 냐. 자, 삼 냐 수노 삼 투게더 무엇과 함께 아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인식의 순서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인식의 순서가 전 오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경이 있어요. 자, 오분과 오경 중에서 안근과 안경으로 나눈다고. 안근과 안경이 촉하면 안식이 발생한다. 이 안식이 여 전오식에서 받아들인 것이 어디에 가야 되냐면 어디에서 인식이 돼야 되냐면 만오 의근이라고 그러죠. 의근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단마라고 얘기하죠. 산스크리트는 다르마죠. 다르마 이제 법이에요. 여기에서 다르마는 뭐냐면 대상이에요. 무엇의 대상이냐? 마노 의근의 대상이에요. 의근의 대상과 의근이 촉하면 그러면 뭐가 발생하죠? 의근이 의근의 대상과 촉하면 발생하는 게 뭐예요? 의식이죠. 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의식을 뭐라고 하냐면 마노 위치냐나 마노 위치냐나라고 그래요. 의식. 자, 의식하고 자, 무엇에 대한 의식? 안식에 대한 의식하고 안식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식하고 안식에 대한 의식하고
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겠죠. 네. 차이점이 있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까요? 딱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른 것이. 관심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의식은 그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 좋고 싫음이라든가 막 그런 게 분별이 있어요. 좋고 싫음 이전에 아주 중요한 것이, 중요한 작용을 해요. 의식은 아주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전의식이 그러니까 아야식에 관련 있는 뭐 그 이빨에 쌓인 의식과 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비교가 비교에 대해서 살짝 비슷한데 뭐라고 했냐면은 메모리 나의 기억에 대해서 리컨펌 확인을 한 것은 의식이고 나의 기억에 접촉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전오식이에요. 이러면 이해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봤는데 아직 내 기억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냥 바라본 것은 그냥 아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의 기억의 도서관에다가 돌리는 거예요. 이제 이 안식을 의근에다가 갖다 대면, 의근하고 축하면 이 의근은 부사론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받아들인 모든 센스 데이터 정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모여 있는 것이 뭐라고 한다? 의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유식에서는 이 의근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를 바로 알라야시 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알라야식이라는 언어가 처음 나오게 된 본기를 부여한 것이 부사론이에요. 부사론에서 이 만호 의근이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이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의근과 그 다음에 대상과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의식은 나의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다시 재인식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전오식은 나의 과거의 기억에 아직 확인받지 않은 새로운 지식일 뿐이에요. 이런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을 때 자, 산야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보자고요. 삼, 투게더. 무엇과 함께 나의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함께 아는 것을 산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산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에 의해서 재인식을 하는 것이다. 영어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퍼셉션이라고 번역해요. 퍼셉션을 인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철학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코그니션이라고 해요. 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에요. 지각을 리 다시 재인식하는 거예요. 재인식. 무엇에 의해서?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재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퍼셉션, 인식, 산냐라고 하는 것이다. 거기에 비해서 윈야나라고 하는 거, 윈야나, 여기 단순하게 이제 윈야나라고 하는 거, 온 가운데에서 윈야나를 뭐라고 하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죠. 이 윈야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 지각이에요. 단순 지각이고 산야는 재인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알면 돼요. 청정도론에서는 산야를 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은 목수가 잘라야 될 나무를 이렇게 딱 보고서 먹귤을 튕기는 거예요. 먹귤 튕겨서 표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니미타를 남긴다 라고 볼게요. 이건 표시예요. 그래서 이 표시는 무엇과 같으냐면 현대에 있어서 심볼하고 같아요. 이 표시는 심볼. 자, 우리는 트래픽라이트를 보면은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 우리가 그 도로에서 이 각가지 색깔이 있을 때 이 색깔은 뭐 하는 작용이에요? 요거는 심볼을 작용해요. 자, 여기서 파란색은 뭐하고 등가에 의미를 가지고 있죠? 파란색은 그것은 건너가도 된다 라는 심볼이고, 빨간색은 건너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심볼이에요. 그래서 이 색깔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생냐 작용을 한다. 그래서 목수가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목줄을 튕기는 것, 그건 뭐냐면은 그 부분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심볼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생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는 데 있어서 이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류의 문명은 전부 다 심볼을 위해서 새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언어도 뭐가 발달된 거예요? 그 심볼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야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인간의 그 사회생활이라든지 언어생활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트마 산야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버려야 되고, 다르마 산야 법에 대한 상, 법상도 버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크게 일곱 가지 산야를 버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고요. 늘주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초기 경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야에는 온전한 산야와 불온전한 산야의 두 가지가 있다. 합반자로 확장되어서 자아의식이 발생하는 것은 불온전한 산야이고, 금강경 역시 17장에서 7가지 산야를 여의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들 7가지 산야는 크게 자아와 법에 대한 산야이다. 첫째, 아상을 여의야 한다. 아상이 있으면 자아의 진실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여서 남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아상을 낼 나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 깨달아야 할 법이 없다는 것이다. 석가모니불 역시 연등불에게도 깨달아야 할 법이 없음을 알았기에 수기를 받았다는 것이고, 셋째, 오고 가는 산야가 없음을 열애라 하니 열애의 뜻은 본래 참되고 여여하게 오거나 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오거나 감이 없고 모든 법이 제된 불생불멸임을 말한다. 넷째, 보살은 법상을 여유했고, 다섯째, 법의 자성이 없음을 알아야 법상을 여유면 일체 법이 불법이 된다. 이 말은 산야를 여인이라는 모든 것에 장애를 받지 않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법 여의를 말한다. 여섯째, 보살은 불국도를 건설한다는 산야를 입히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모든 법이 해체된 상태가 불국도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제국무아를 깨달은 자가 보살이다. 이는 사물 일업상의 해체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는 일업상이라는 사물에 대한 착각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요거를 읽고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것을 읽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혼란스러웠냐면은 금강경을 많이 안 읽은 사람. 그래서 우리 조계 중에서는 금강경을 기본적으로 많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러면은 지금 이 글을 읽고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금강경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수월스님. 네. 지금 이 말에서 지금 여기에 일곱 가지 산야를 금강경에서 여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해가 좀 가는가요? 어느 부분이 뭐 이해가 되는 것도 있을 테고 안 되는 것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법이 해친다는 상태가 불국토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공상이 불국토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아, 지금 이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불국토에 대한 불국토에 대한 그 의미가 그런 거죠. 불국토라고 얘기하지만 불국토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불국토라고 합니다. 자, 불국토를 떠나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해요? 모든 공동을 다 원만하게 성취한 상태라는. 그렇죠. 첫 번째 단계가 부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모든 세계를 금강경의 말로는 일합상이라고 해요. 자, 일합상을 그 현대 물리학의 용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거시적인 세계라고 해요. 거시적인 세계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생물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각각 다 달라요. 이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그러나 미시적인 세계로 봤을 때, 사람과 짐승과 인간과 생물과 무생물의 그런 다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시세계에서요? 미시적 세계에서는.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름이 없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미시적 세계에서 거시적 세계로 지금 업에 의해서 각각의 이 차별화된 현상이 드러난 거예요. 미시적 세계에서. 자, 그러면 미시적 세계에서 이와 같은 거시적 세계로 차별된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원인은 뭐라겠죠? 그건 업이죠. 업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당기고 밀치는 거죠. 어트랙션하고 리플레션이라. 탐진이라고 하죠. 잡아당기고 내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자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심리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하는 뭐예요? 잡아당기는 건 뭐예요? 잡아당기는 것은 그것은 전자고, 물리학의 용어로 한다면, 그 다음에 밀쳐내는 것은 뭐예요? 양자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 밀쳐내고 잡아당기는 것이 두 개만 있으면 둘이 붙어가지고 둘 다 사라져버려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가로막는 역할하는 게 뭐예요? 중성자죠. 그래서 중성자라고 하는 무명이 중간에 가로막아서 양자와 전자가 붙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잡아당기고 밀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은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 역할하는 것은 무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탐진치는 심리적인 그런 용어이고, 그 다음에 양자, 전자, 중성자는 물리학적인 용어예요. 어쨌든 잡아당기고 밀쳐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이 빙빙빙 돌 거 아니에요. 그 빙빙빙 돌아서 그것이 모여진 그 형태에 따라서, 탐심의 두께에 따라서, 진심의 두께에 따라서 이 원자들의 모임이 조금씩 다르고, 그것에 의해서 원소 기호가 각각 다르게 되죠. 원소 기호가 각각 다르면서 차별상으로 그렇게 인간이니 짐승이니 식물이니 무생물이니 차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탐진치 혹은 양자전자 중성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탐진치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개체에게 탐진치를 작용했는가가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사람마다의 각각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과거 생애로부터 모아놓은 탐진치를 다 제로 소멸시켜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해체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상태를 아라한 혹은 부처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이 상태를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어요. 근데 이 상태를 부처라고 하는 데에서는 대승에서도 두 개의 학파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그거는 2학년 때 가서, 지금 2학년 강의지. 그거는 이제 그 유식의 강의에 들어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 교재가 나올 거예요. 유식에 대해서 거기에서 다루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아라한 혹은 또 학파에 따라서 중간학파는 부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무어가 부처인가, 해체된 그 상태가 부처라고 했을 때, 그때 부처들이 모인 곳이 불국토라고 한다면 이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은 실제로는 모든 건설된 것이 해체된 상태가 되어야 불국토이기 때문에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산자를 놓아야 불국토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산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무공용의 용이라고 하는 무의외 위라는 수행을 제8지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보살 십지를 다루면서 그것은 따로 그것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논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사상을 금강경은 중간학파는 굉장히 좀 강조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뭐를 해야 되는가, 해체를, 모든 것을 모아버리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일곱 가지 상을 모아버린다는 것도 그것도 역시 해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상을 다 놓아버리게 되면,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잠깐 이것만 얘기하고. 그러면 이런 산자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런 산자를 다 놓아버린 사람은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나가고 어떻게 수행을 지어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은 열애의 오안이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열애에게는 다섯 개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세공무공학을 깨달은 자가 다는 아라함으로 표현하고, 보살은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한 서원을 쓰는 거구나, 그런 사람은 보살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여기는 세공무공학을 깨달은 자가 보살이라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간학파의 두 가지의 그 특징, 두 가지의 특징, 하나는 중간학파와 유식학파의 그런 차이를 조금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중간학파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하지 않고 지금 스님이 알고 있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유시학파가 더 강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단 금강경에서 나오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 나가면서 같이 문제의식을 공유해 나가야 돼요. 요게 지금 14장에서 17장 사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14장하고 17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이 예습을 그렇게 좀 해오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십지경 6장에서는 또한 법의 실체를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일체 법이 연설하고 형상을 여의어 행동하며 일체 법이 일어남과 생겨남이 없어 행동하며 일체 법이 어존함이 없이 본래로 청정하여 행동하는 것이고 일체 법이 희분을 여의어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으므로 행동하는 형성하다는 것이며 일제법이 환영, 꿈, 영상, 위아리, 물에 비친 달, 거울에 비친 영상, 사형과 같으므로 유모의 이원성을 여의어 형성하다라는 것이다. 자, 지금 이 십지경 육지의 상태에서 표현하는 것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해 비슷하지 않은가요? 앞에 금강경에서 나오는 일곱 가지 법상을 해체하는 거하고 놓아버리는 거하고 지금 십지경에서 얘기하는 일체법이 언설과 형성을 여의하기 때문에 평등하고 생암도 멸암도 없어서 평등하고 일체법이 서로 의존할 것이 없어서 평등하고 일체법이 희론을 여의어서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으므로 평등하고 일체법이 환영과 거울에 비친 달과 유무의 이연성을 여여 평등하다는 거고 앞에 있는 모든 산야를 해체하는 거고 그 톤이 비슷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일광성이 느낄 수 있어? 예. 비슷하죠. 소울에서는 어때요? 비슷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여기에서 십지경의 육장이라고 하는 육지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보살 육지까지는 그 깨달음의 상태가 아라한의 상태하고 비슷하다. 깨달음에 있어서는 같다. 원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통력과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같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육지보살까지는 몇 가지가 동일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런데 7, 8, 9, 10지보살에서부터는 이 양태와 상태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살들의 진짜 면목은 어디서부터 드러난다고요? 7지부터 드러난다. 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수월순에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생각은 개념들의 집합이다. 그러므로 개념을 해체하면 생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렇다면 모든 개념을 해체한 열애는 사물을 어떻게 인지하고 삶을 명예하는가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18장 일체 동관입니다. 면에는 오한이 있기 때문에 개념의 풍짐을 통하지 않더라도 사물을 인지하고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입니다. 육안은 사물을 보는 육신의 눈이다. 천안은 중생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행위와 과보를 보는 눈이고 해안은 중생이 해체된 미시적 상태, 공성을 보는 눈이다.
팔계 12영이 사성계 등을 보는 눈이니 나와 세상 그리고 의식을 보는 것을 말한다. 그를 아는 일체 종지이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 개의 장애를 받지 않고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오한을 통해서 열애는 오염된 산야를 의지하지 않고도 사물을 바르게 인지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오한이 나왔는데 오한의 차이점이 분명한가요? 일광 스님, 지금 이 글로부터 오한의 차이점 분명하잖아요? 잘 보겠어? 자, 여기에서 육안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비바짝구라고 하는데 이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선의 상태를 얻은 다음에 의성신을 발생하게 돼요. 의성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예. 의생신이라고 하고 이거는 초기불교, 대승불교, 밀교 이 세 곳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성신이 나려면은 몰입산매로서 근본산매로서 사선을 성취해야만 돼요. 사선을 성취한 상태에서 삼매를 닦는 대로 계속 가면 그러면은 의성신이 발생하고 전향에서 지혜를 닦게 되면 법안만 발생하고 그래서 이 둘로 사선에서 갈라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의생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무지할까요? 사선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그거는 미칠 수 없는 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선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성신을 발생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가서 과거의 행위와 현재의 결과, 그 다음에 현재의 행위와 미래의 결과라고 하는 인과를 보는 것을 걸 뭐라고 해요? 그거를 천안통이다. 라고 얘기해요. 디바짝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그럼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갔죠? 자, 그러면은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빤냐짝구라고 그래서 빤냐. 자,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빤냐와 냐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빤냐는 모든 탐진치가 소멸된 위시적인 상태를 보는 것이 해체된 상태를 보는 것이 공을 보는 것을 빤냐라고 해요. 공을 보는 것이 빤냐. 자, 이게 이해가 되는가요? 아라는 공을 다 누구나 다 공을 다 보고 경험을 하고 다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빤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탐진치가 다 해체돼서 해체된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말, 냐냐라고 하는 이것도 지혜 지자를 써. 빤냐는 지혜 해자로 번역이 되고, 근데 이 지혜 지자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는 신통지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법성계에서 나오는 시간과 공간과 그 다음에 그래서 지옥에서부터 천상으로 해서 육계가 되죠. 그 다음에 성문, 연가, 오살, 부처 이 10계를 내가 지금 인간계에 있으면서 다 가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어디에 나갈 수 있고 시간적으로 어디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냐나는 신통지고 그러니까 거시적 세계를 꿰뚫어서 아는 지혜고 이 빤냐는 위시적 세계를
해탈된 세계를 아는 지혜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만초스님 네? 이해가 되는가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질문을 해서 정리를 해야 돼. 이런 개념이 미진에서는 안 돼. 정확하지 아주 선명하지가 않아. 선명하지가 않아. 물주스님,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이 선명하지가 않은가요? 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광스님 이해가 아까 됐다면서 지광스님이 한번 간단한 말로 한번 얘기해 봐. 일광스님, 일광. 아마 하는 계획에서 신통력은 안 되겠지만 자기가 그러니까 공에 대한 사상을 다 깨우친 것이고 아라한 중에서도 신통력이 생겨서 그러니까 미시적인 그런 신통을 풀릴 수 있는 걸 그러니까 깨우친 사람은 뭐 아니야 스님도 살짝 옆으로 갔어. 수월 스님은 내가 빤냐하고 야나 이 빤냐는 육지보살 야나는 십지보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각각 다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빤냐는 아라한이나 아니면은 육지보살이 성취한 것이고 냐나는 십지보살이 돼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나는 너무 분명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칠판에 일단 비교해서 하면 좀 스님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칠판을 또? 줌 그 스님이 한번 해주세요. 아 지금 여기 지금 줌에서는 지금 문자로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내 노트랑 다 잘 보인대요. 아, 그 한 분이 승인이 안 돼가지고 접속이 승인이 접속이 안 됐대? 네네.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아,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학산 스님이 접속이 안 돼. 학산 스님이? 네. 이 잠깐 봐보세요. 그런 어떤 뭐 승인을 근데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나도 해주지. 근데 요청이 안 와. 참가자가 여기 있다. 요청이 안 왔잖아. 어, 다시 한번 요청해달라고. 스님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거 뜨면 그거 눌러주세요. 네. 야, 여성명사죠. 여성명사는 끝이 장음이 나와요. 냐나.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혜해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혜기자로 그렇게 번역이 돼요. 자, 그럼 프란냐는 육지보살과 아라함이 경험하는 것이고 야냐는 십지보살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십지보살은 첫 번째로 시간,
이 공간, 시간이라고 하면은 깔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샤. 그 다음에 세 번, 기에 다뚜라고 해요. 다뚜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천상으로 해서 인, 그 다음에 성문연과 보살, 불 이렇게 해가지고 10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인간계에 있어요. 자, 인간계에 있는데 우리 법성계에 보면은 구세 십세 호상즉 인불장난 격별성이라고 해요. 자, 여기 인간계에 있는 사람이 지옥계의 세계를 경험해요. 자, 그래서 이 몸은 인간계에 있으면서 지옥계를 보고 경험하는데 이 지옥계하고 인간계가 서로 인불장난, 서로 섞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개가 따로 놀면서 그러면서 양쪽의 개를 동시에 낮출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신통, 일종의 신통력이죠. 그런 신통력을 전부 다 냐나라고, 신통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신통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이제 지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과거와 미래를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공간을 지금 여기 한국에서 여기에서 공간을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북한 이런 데를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초월하는 신통지를 바로 냐냐라고 하고, 이것은 십지보살의 방편 월려 지라고 하는 이 네 개의 보살의 수행을 한 사람에게만 얻어지는 것인 반면에, 이 프라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다면 무집착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번뇌 중에서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면 그러면 이 빤냐를 얻을 수 있어요. 번뇌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번뇌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봐서 사라지는 번뇌, 견소단이 있고, 그 다음에 닦아야 사라지는 번뇌, 후소단이 있어요. 이것을 또 견혹이라고도 하고 수혹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견혹과 수혹이라고 하는 것을, 이 견소단은 어디에서? 수다원에서. 보살은 어디에서? 초지에서 해결되는 것이고, 이 수소단, 닦아야 사라지는 번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지적인 번뇌고 이건 감성적인 그런 번뇌인데, 그런 감성적인 번뇌는 이거는 아라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살로서는 육지보살이 되어야 이 감성적인 번뇌까지도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모든 잡은 것이 다 해체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반면에, 야냐라고 하는 것은 번뇌만 소멸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방편과 월력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공덕을 많이 닦아서 얻어지는 그런 신통지고, 이 신통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시적 세계에서의 신통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미시적 세계를 깨닫는 그런 이제 지혜다. 자, 이 정도 하면 이해가 안 됐을까? 전에 성장하실 때 속은
아라함이 땅인 거라고 그랬고 아라함이 히키 아 그게 아니고 무아기라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다원이 되면은 제법 무아를 제법 무아를 그렇게 수다원이 되면은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수다원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은 제법 무아예요. 이 법에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두리안 냄새가 나면 그것을 먹고 싶은 욕망을 참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수다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리안은 욕계에 대한 욕망이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아주 모욕을 주면은 그러면은 그 모욕을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탐심과 진심이 남아 있으면 그런 수다원에는 탐심과 제법 부활을 터득했는데도 탐심과 진심이 남아 있어요. 탐진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탐진이 거칠은 것은 사담에서 사라지고 미세한 잠재적인 탐진은 어디에서 아누사야는 미세한 것은 아라함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 어디의 것이에요? 욕계에 대한 탐진입니다. 그래서 아나함까지 아나함이 되어야 욕계에 대한 탐진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 아나함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가 남아있어요? 색계와 무색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뭐가 남아있어요?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그런 집착이 남아있죠. 그래서 아라함은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고 아니, 아나함이 이것을 소멸하는 것이 아나함이에요. 자, 그래서 제법 무아를 알았어도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끊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욕계와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을 뭐라고 하냐면은 수소단, 닦아서 사라지는 감성적인 번뇌라고 그래. 아, 그 닦아서 사라지는 이 수소단 수옥이라고 하는 것을 저기 따는 것이고 제법의 아가 나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보아서 사라지는 번뇌, 견소단이라고 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견소단과 수소단을 다 합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번뇌좌앙이라고 끌리스다 아바라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번뇌장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신통기를 얻으려면 번뇌장 해결한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또 다른 그런 장애를 해결해야 되는데 소지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지, 냐가를 얻는 데 장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바라나 장애인데 녜야 아바라나 이 소지장은 이 녜야 냐가를 이 신통기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해서 소지장이라고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번뇌장이 있고 소지장이 있는데 이 소지장은 냐나 신총지를 얻는 데 방해되는 그런 장애이고 이 신통지를 얻는 데 장애되는 소지장은 무엇을 통해서 이 7, 8, 9시 이 방편원력지라고 하는 보살행을 통해서 닦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육지인데 그 해탈이라고 하는 탐진치,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탐진치를 소멸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그 본내장인데 육지에서 이 프라냐지에서 해결이 된다. 자, 뭐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몇 번 반복해서 녹화된 거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때요? 스님은 이해가 됩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정리가 됐잖아요. 예. 아까 얘기했던. 자, 그렇게 해서 요게 정리가 예? 정리가 됐죠. 그 스님 아직까지 이게 연결 안 됐어요? 네. 본인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연결할 줄 모른다고. 그러면 뭐 녹화된 거 보는 중.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다가 생각은 개념들의 집합이다를 얘기하다가 오한을 얘기하다가 자 그래서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생과 현생과 미래의 생의 인과를 보는 것은 천안이고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 해체해버리고 이 번뇌장에는 견혹과 수혹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해안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이루어진 오온과 12처와 18계. 자, 그래서 중생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오온으로 이루어졌어요.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12처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여섯 가지 감각대상을 지각하는 것, 이것을 떠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은 12처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 12처를 육군이 육경을 통해서 여섯 가지 식이 있는데 여섯 가지 식이 생멸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 가지 식이 생멸하는 곳에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참나는 무엇인가를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18개예요. 그래서 온에 대해서는 나라는 누구인가, 12초는 세상이 누구인가, 세 번째 18개라고 하는 것은 참나 혹은 아뜨마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18개로서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와 세상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소멸하는가는 12연기로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 12연기를 좀 더 아주 큰 그 틀에서 본다면은 고집 멸포라고 하는 수행이라는 책에서는 사성제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척의 연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에서 법을 얘기하는 중요한 법수가 가장 중요한 법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온척의 연제에 대해서 분석해서 아는 그런 지혜를 법안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법안도 됐죠? 자,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어야만이 생기는 지혜인데 바로 희지보살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과 계를 초월한 지혜 이거를 바로 불안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중생들은 이 산냐 생각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지만 별에는 이와 같은 다섯 개의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산냐를 통하지 않고서도 사물을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이 바로 18장의 일체 공간문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계속해서 17장까지는 산야를 여의해야 된다, 산야를 척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금강경에서 고구정령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산야를 다 버렸을 때 성자는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바로 이 열애의 오한을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69번 수행의 이익이 되는 산야. 자,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산야를 무조건, 산야 비슷하게 생긴 것은 다 족족 잡아서, 이를 잡듯이 잡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과연 수행을 하는 사람이 산야를 다 없애버려야만 되는가? 우리 선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선중에서 수행자들에게 주로 뭐라고 얘기해요? 망상을 피지 마라. 불사선 불사하라. 이제 계속해서 이 생각하는 것을 약간 죄악시 여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 받아봤는가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초기불교에서는 이 산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금강경처럼 다 버려야만 된다고 하는 것인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광선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의 해탕은 어떤 가정에서 보면 일반 동료들의 인식은 대곡되고 고용되었으며 전도되어 있다. 부처님은 전도경에서 인식, 마음, 그리고 견율 네 가지 견도들을 설명하고 있다. 네 가지 견도는 무상한 것을 상상한 것으로,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으로, 자아가 아닌 것을 자아로, 부정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는 네 가지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장면은 공부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감각된 것들을 집착하게 하며 결국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따라서 초기 불교에서도 이와 같이 왜곡되고 전도된 불건전한 산양은 온전한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거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산야는 불건전한 인지의 의미로 사용되지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전도경에서는 전도되지 않은 네 가지 인식을 말하며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다. 즉, 무상한 것은 무상한 것으로, 괴로운 것은 괴로운 대로, 자아가 아닌 것은 자아가 아닌 대로, 깨끗하지 않은 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전도되지 않은 인기가 건전한 산야 중 하나이다. 현상 혹은 경험들을 무상, 고고하로서 의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건전한 산야를 수행고으로서 적극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계속. 아, 기리마 안한다 숫다. 일단은 10가지 건전한 산야를 말한다. 그것은 1. 나 또는 나의 경험을 구성하는 고음에 대해서 무상하다고 인지하는 것이고, 이 6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와 거쳐서 일어나는 모든 인식과정들이 조건에 의존해서 일어난 것일 뿐 변치 않는 실체가 아닌 을 인식하는 것이며, 3. 이 몸이 부정함을 인지하는 것이다. 4. 이 몸은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고, 5. 감각적 경험, 과기 등 나쁘고 해로운 것들에 대한 본능을 인지하는 것이며, 6. 모든 형성된 것에 대한 집착을 멀리하는 것이며, 7. 모든 형성된 것들의 소멸에 관한 인지이다. 8. 세상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고 세상에 대한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그 모든 형성된 것들이 무상함인지 하며 일순 나순의 마음 챙깁니다. 그리고 이들 전자 상들은 무상고 무아의 상이 가장 일반적이다. 따라서 초기 불교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상이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빤짜라는 잘못된 자아의식이 마음 상으로 이끄는 불건전한 상이고 이것은 제거되어져야 할 대상이다. 두 번째는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히려 개발되어야 할 건전한 상인 무상고 무아의 상이다. 보는 무상고 무아로 100% 보는 것은 염모, 이욕, 해탈 지경이라는 과정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염모라는 단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염모 또는 무기착은 그리고 여기 빡빤자는 용수부살이 주로 많이 사용했던 용어인데 희론이라고 그렇게 우리 중화권에서는 번역되어 있어요. 이제 빨리어로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해석하면은 뭐냐면은 확장된 인식, 그렇게 확장된 인식 계속 아래 다만 전의 형태로 자아의식을 가지면 마음상이 빡빡자로 이끌지만 건전한 상은 오음에 대한 오염심과 무기착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산냐 비타카 빡빡자의 인식과정은 연기에서 보면 느낌과 가래 사이의 위치이다. 그러므로 만약 상이 오염되고 전도되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빡빤자 즉 잘못된 자아의식으로 이어진다. 그러고 이 연결은 뒤이어서 모든 괴로움의 발생 혹은 은혜의 전개로 나아간다. 그러나 만약 상이 전도되지 않았다면 거짓된 자아의식이 생성되지 않고 따라서 이것은 가래로 이어지지 않고 뒤이은 괴로움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초기 불교에서도 두 가지 산야를 말하는데 망상의 자아의식과 결국된 산야는 번뇌로 이끌기에 소멸되어야 할 산야이고 한번과 결국된 산야는 수행의 장애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해탈로 인도하는 산야입니다. 자, 지금 초기 불교에서는 산야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했죠? 생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했어요. 하나는 건전한 생각과 두 번째로는 불건전한 생각. 자, 무엇을 간략하게 건전한 생각, 무엇을 불건전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이거? 잘못된 자아의식과 망상. 잘못된 자아의식과 잘못된 견해,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그게 이제, 잘못된 상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상낙아정이라고 바라보는 거. 예를 들어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착각하고 그 다음에 참나가 아닌 것을 참나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상냐. 그 다음에 삼법인과 반대되는 생각은 잘못된 상냐이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전도된 생각과 그러니까 무상고 무정무아라고 바라보는 것은 바른 상냐이고 그 다음에 무상고 무아라고 삼법인으로 보는 것도 바른 상냐이고 이것은
해탈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산냐고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건전한 산냐는 개발되어야 하고 건전하지 않은 산냐는 버려야만 된다라고 했는데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산냐를 다 버려야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약간 서로가 충돌이 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수월증은? 네. 두 가지가 충돌이 되죠? 네. 어느 게 맞아요? 그 말은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의도가 있죠. 네. 자, 그거를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다 맞을까요? 아니면 한쪽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그러면 둘 다 맞다고 하면 그러면은 초기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데는 왜 맞고 금강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데는 왜 맞는지 논리적인 근거를 가져야 돼요. 초기 불교에서는 바른 견 바른 견해에 대한 이 두 가지가 다 바른 견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금강경에서도 바른 견해에 대해서는 내가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거고 수행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계가 넘어서고 나면 그 법 자체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입니다. 살짝 비슷해요. 소울스님은 거기다가 좀 첨가시킬 말 있어요? 없습니다. 없다고? 네. 그러면은 그걸로 충분해요? 적절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마지막 열의 지, 해탈의 상태에서 봤을 때에 모든 산냐가 놓아져야 된다는 얘기고 초기 불교에서는 항상 대상이 누구냐면은 수행자예요. 수행자는 아직 열의 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그 수행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건전한 산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내가 고은사선방이 제일 첫 철을 1986년도에 고은사선에 동한거에 들어갔어요. 그 동한거에 이끈 스님 언젠가 어디에서 나를 만날 거야. 수자는 좋은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자네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만 버리면 다 좋아. 근데 그 욕심이 너무 지나쳐. 근데 나는 속으로 말하기는 그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그 당시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그 당시 내 나이가 23살, 23살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욕심이 없으면 세상의 욕망을 어떻게 내가 뚫고 지나가겠어요? 근데 그런 뭐라고 할까? 전혀 비현실적인 얘기를 그렇게 난 그게 오랫동안 그 화두가 되었어요. 그 말이 뭐 이게 적당하게 반박할 수도 없고 근데 나중에 내가 산스크리트로 중년을 보면서 그 말을 어떤 그 허물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난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미신들을 내가 많이 접하게 선언에 들어가서 접하게 되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그거 말고 또 두 번째 모든 번뇌 망상 생각을 다 한꺼번에 몰록 놓아버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면 지금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일으키면 마치 장작이 꺼지듯이 꺼질 것 같은데 근데 그 모든 생각 수행하려고 하는 생각마저 놓아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곤란하더라고. 수행하려는 생각마저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71번에 내가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를